to spending in the U.S.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독일은요, 명실상부 이 소시지와 맥주의 나라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소시지 또 햄, 핫도그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자 독일 정부가 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정면승부, 오늘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교포신문 조인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조인학입니다. 네, 이 독일 하면 바로 이 소시지와 맥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독일 국민들이 소시지를 많이 소비하긴 하나요? 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를 보면은요. 네. 국민 1인당 이 가공육, 다시 말해 소시지와 햄 종류를 1년에 30kg을 소비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20kg, 즉 한 달에 10kg씩을 소시지를 식탁에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무척 많은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 양도 네. 어마어마하게 먹는다.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 한 10kg을 먹는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독일인에게 소시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독일 하면 뭐 맥주, 그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소시지고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처럼 독일을 대표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고요. 네. 식탁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맵기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뭐 김치라 그러면 좀 성격이 다르지만 네. 그렇게 매 식탁에 오르는 주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는 네. 소시지 하면 흔히 마트에서 이제 가공된 걸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독일에는 좀 이 수제 소시지 가게도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슈퍼마켓 같은 데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소시지도 있지만요. 네. 각 정육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소시지라든지 또 각 지역별 또 농가에서는 직접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 소시지, 햄 이 종류가 약 1,500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수제 소시지가 훨씬 많이 생산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가공육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제 소시지는 또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하지만 이 가공육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조차도 이 관계 당국자가 최근에 아주 강조하면서 발표했던 점이 네.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는 것도 그렇게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위험한 건 아니다. 네.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일 소시지는 가공된 것도 안전하다. 이런 분위기네요. 네. 철저한 감독하에 생산되고 있다. 네. 조 대표님 혹시 독일에 계시니까 소시지 네. 즐겨 드십니까? 예, 저도 여기 28년째이기 때문에 네. 소시지가 어느 정도 제 주요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느끼시기에 맛은 좀 어떠세요? 맛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아까도 말씀한 1,500여 종류가 되기 네네. 때문에 자신의 입맛과 맞는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맛에 맞는 종류를 주로 골라서 선호하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와중에 이 WHO에서 소시지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 네네. 뭐 독일에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네네. 전해주셨지만 독일 언론이나 국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예, 국민들은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시지가 국민 음식인데 네. 이것이 발암물질이다 해서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에서는 이제 이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지금 언론에 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은 이번 그 발표,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대해서 약 한 20, 30%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60%에서 70% 사이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면밀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그 생산업자들 측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300g 이상 소비했을 때 문제인데 독일은 하루로 치면은 1인당 약 150g 정도의 소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그 발표에 대해서 진화 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태 네. 이후에 앞으로 독일 내에서 네. 소시지 소비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대해서는 급격스러운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독일인들도 육류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의해서 네. 소시지 소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 대응 간단히 전해 주시죠. 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 농수산식품 장관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독일 말로 이제 부어스트라 그러는데요. 소시지를 먹을 때 국민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양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교포신문 조인학 대표였습니다.